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상승 장악형 뜬 이후에 연속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월요일날 교육해드린 신풍제약 상승 장악형 뜬 이후에 어떻게 되세요? 월요일날 27%의 강세,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도 추가적으로 20%의 강세까지, 그리고 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하셔야죠.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자원까지, 그런 종목까지, 상한가까지 기준을 잡아내신다면 지금장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유럽장의 흐름 강세로 전환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장의 선물도 강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장악형 뜨고 또 새배령 뜨고 상한가 랠리, 폭발적인 신고가 랠리, 이런 종목을 제대로 잡아내셔야죠. 어떻게 해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그렇게 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실적이 뒷받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와서 시장 예상치보다 25%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해서 그냥 내리 신고가 랠리, 월요일에도 7%대, 그리고 수요일에도 8%대, 그 이전에 또 13%대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비슷한 유에서는 신태, 그리고 오늘 뭐 SK하이닉스 돌려놨고요. 그런 흐름 잡아 가셔야죠.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좀 쉬어가니까 바로 신풍제약 27%, 20% 폭등. 그런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미래 생명 자원 같은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 지난 2월 23일날 들여다봤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노란톡에 함께 하고 계시면 이런 종목분들 뭐 우습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예요? 변형 새벼령의 흐름 뜨고 나서 내리 폭발적인 시세. 일동제약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도 상한가, 100원 모자른 상한가. 오늘 또 들여다볼 거예요.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됐었는지. 마지막 자락에 일동제약이 뭐가 뜹니까? 새벼령이 뜨죠. 새벼령, 새벼령. 신풍제약 어떻게 있어요? 신풍제약 월요일날 27% 폭등 나오는데 노란독에 계신 분들은요 6% 강세의 흐름에서부터 27%까지 그 수익 다 잡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와 교육받으신 대로 전량차익 실현하고, 주봉의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 월봉의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 그 흐름 속에 신풍제약의 이 거래일 만에 이 폭발적인 수익률, 전부 캔들, 4대 천왕 캔들이 발생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한국석유, 오늘도 뭐 변동성 장중 20%씩 어마어마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영업이익 820억 수준 예상했는데 그냥 한 번에 1000억을 넘겨버려요. 영업이익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의 예상치 대비 현실적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다 보니 시세는 그냥 내리강세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얼마? 19%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매집 평균 낙가 19,000원대. 프리미엄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올해 순이익 실적 예상치 범위가 1200억
1300억. PER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두산중공업도, 오늘 두산중공업도 추가 교육 받을 겁니다. 장학형의 기준. 장학형의 기준. 월요일 갭상승에 의해 도지, 그리 나서 양봉의 기준으로 장학형의 기준, 시간 내 추가 강세의 기준. 미래 생명자원 상한가. SK하이닉스 돌려놨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 미래 생명자원 또 요 기준에서 쭉 보실 때 한국 석유 변동성의 흐름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260개 종목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낼리 내리 신고가 낼리 와우. 거기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에코프로 3거래일 동안에 금, 월, 수 3거래일 동안에 쭉쭉쭉쭉쭉쭉 폭발적인 시세. 저점 대비해서 최저점 대비해서는 60% 움직였어요. 전부 이게 교육을 통해서 잡아낸 종목분들의 수익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란톡에서 윤정두가 24시간 내내 오늘도 몇 시요?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그러고 나서 개장전 상한가 종목 따라잡기. 그렇게 해서 개장전에 오픈해드렸던 종목이 신풍제약. 월요일날 22시 30분에 또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린 종목이 신풍제약. 주성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전부 교육받고 나서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미래생명자원.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미래생명자원, 한국석유, 이런 종목에 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에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300년 된 캔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 배웠습니다. 캔들 하나 배우는데 무슨 뭐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1월 3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뵌 이후에 지금 3월이니까 오롯이 두 달 플러스 이제 3개월째입니다. 기초 한 달 동안 그리고 이 4대 천왕 캔들 중에서 이쪽 부분 망치형 상승 인터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쇳배령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배운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쇳배령 쇳별 십자형을 배우는 주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락 반전돼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4대 천왕 캔들을 배울 겁니다. 여기는 조금은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시장에서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캔들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뜨든 고점에서 뜨든 빨간색의 캔들이든 파란색의 캔들이든 이렇게 우산형의 캔들이 바닥에서 뜨면 망치형이다. 별 세 개. 둘 중에 하나만 뜨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 세 개. 캔들 하나 가지고 별 세 개. 마찬가지. 고점에서 뜨면 교수형. 가르친다의 교수가 아니라 행인맴. 목을 맨다. 목을 맨다.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 내용의 교수형입니다. 하락 반전 되겠죠. 캔들 하나 가지고 별이 세 개입니다. 시중에는 그냥 뭐 대충 나와요. 그래. 상승 장악형 떴어. 별 세 개야. 이렇게 배우면은 여러분들 계좌 파란색, 빨갛게 물들이지 못합니다.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전제 조건에서부터. 결국은 어디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시중에는 그냥 이거 뜨면 상승입니다의 기준이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편입을 해야 되는지. 똑같은 모양새가 나와 있는데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쇳배령의 기준에서도. 이번 주에 배우는 이 쇳배령의 기준에서도. 이 쇳배령이 뜨고 나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오죠. 추가적으로 쇳배령이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성에너지, GSE, 뭐 단기간에 보름 만에 뭐 150%씩. 그런데 2월 내내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6만 원까지 상한가 한 호가 모자르는 6만 원까지 치솟아 오른 일동제약이 쇳배령이 뜨면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온 겁니다. 요거 이번 주에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기본적인 네 가지의 패턴, 300년 된 캔들의 수백 가지 패턴에서 딱 몇 개? 딱 네 가지만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종목들, 상한가 종목 1월 이후에 교육 오픈해드리고 28종목입니다. 28종목.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미래 생명 자원이에요. 일동제약 2월 25일 날, 금요일 날 상한가 파! 2월 28일은 상한가 한 종목뿐이 없었어요.
그 종목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턱에서 다 잡아내셨죠. 그리고 27% 오른 신풍제약. 지금 미래생명제약이 상한가인데, 예? 대성에너지부터 한번 볼까요? 상한가 그 잡아낸. 그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2월 18일, 2월 22일, 2월 23일 쭉쭉쭉쭉쭉쭉 변형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이, 예? 일봉의 기준에서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되고 나서 거래 수반되고 주봉에 흐르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초단기간의 폭발적인 시세, 고시세 흐름이 그대로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4대 천왕 캔들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4대 천왕 캔들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장악형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아래 꼬리의 부분을 몸통으로 인식을 잡아줄 수도 있다. 그 기준의 설정 범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장중에 20% 이상 확장돼 있던 한국 석유의 기준 똑같아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2월달 기준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기준에서 변형 샛별형이 떴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뜬 이후에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또 꼬리가 달리면 또 전량 차익 실현. 망치형의 기준의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로. 결론적으로 한국 석유도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 이번 주에 내리 배울 그 내용 그대로. GSE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기준에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기준에 어떻게 될까요?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과 일간 단위에서의 흐름이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거래가 수반되고 추세적인 강화가 연출이 된다면 당분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세 강화로 연출이 되겠죠. 다만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점의 인식을 잡아야 됩니다. 결론은 지금 이 시간에 내일장에 어떻게 된다? 섣불리 말씀 못 드려요. 결과적으로는 내일 장중 내내 윤정도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 장중 기준에서 지금 거래가 수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또 마찬가지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같지만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실적 부분은 꾸준하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저평가 상태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저평가 상태가 아닌데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거래대금이 1750억이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65%인데 신용이 5.8이나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1647억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유통물량은 35%뿐이 안 돼요. 그러면 40% 잡아준다 해도 얼마? 대략적으로 유통물량은 6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유통물량 600억인데 거래대금이 1750억이 터졌어요. 이건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거 전부 채널 돌리면 본인들이 다 매집했다고 그러고 본인들이 다 샀대. 그럼 본인들이 매집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야? 주가 조작인 거지. 응?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100억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억을 사면 어떻게 되면 6%입니다. 지분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매매의 기준이 잡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매집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기술적으로만 본다. 상승 잉태형에서 확인형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이 꼬리 달린 부분들, 거래 터져 있는 구간이죠. 꼬리에서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다시 재편입의 기준 범위. 변형세배령도 될 수도 있고요. 장악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거래의 기준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장대 한 공을 나오다 꼬리가 달렸어요. 전량 차익 실현인데 잉태형 이후에 3월 들어서 3월 첫 거래일입니다. 3월 첫 거래일에 갭상승 이후에 강세의 흐름이다. 꼬리 잠깐 달고 내려올 때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봉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4대 천왕 캔들을 같이 들여다보시고 전략을 잡으셨다면 결론적으로 상한가 종목 잡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는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예제 부분은 일동제약을 볼 겁니다.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 폭발적인 시세. 오늘은 5%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나도 3월달 기준에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 시가총액 1조를 넘기면서 계속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그 일동제약처럼 3월달에도 그런 종목 잡아내고 싶어요. 잡아내고 싶어요. 교육자료 받고 그런 종목 잡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핸드폰 빨리 꺼내놓으세요. 꺼내놓으셔서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받아서 오늘 같은 날 신풍제약 20%의 수익,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오늘 같은 날 지속적으로 교육해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익. 잡아가셔야죠. 핸드폰 꺼내셨어요? 뒷화면에 QR코드 이따만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찍고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딱 10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170명 들어오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돼. 딱 100명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시자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4대 천왕의 캔들에서 우리는 샛별형을 배운다. 이 샛별형이라는 거는요, 300년 된, 응? 300년 된 캔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 그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분석해 줄 수 있겠느냐? 밑에 프로필 화면 탁 나오죠. 윤종두가 누군지는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35년 주식하면서요, 23년 동안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공중파부터 해서 전체 케이블 경제 TV 전부 나가서 교육 강좌로만 시청률 다 1위 잡아내고 수익률 대 8번 우승했으면 검증됐잖아요. 수익률 대 8번 우승한 그것을 바탕으로 도서 12권 썼습니다. 그 도서 12권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교재 내용이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 교재 그리고 대학 강의, 교재.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의 초청 강연회를 유일하게 윤정도 들어가죠. 그냥 보신, 시중에 이런 내용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죠. 그 전제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시중에서 나오는 거. 그래요. 음봉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가 형성돼요.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전제조건은. 그리고 돌립니다. 돌릴 때 이 절반 이상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샛별형입니다. 자, 좋아. 그럼 어디서 편입할 건데? 그거는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또 배울 겁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뜨면 되나? 아무 데서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뜨면 샛별형입니다 하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변동성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변동성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그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3에서 5거래일 그다음에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1.5배에서 3배 수준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뭐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던 캔들 크기 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양봉이 또 나오다가 저점이 낮아져서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이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어떻게 된다? 이 기준봉, 첫 거래일의 기준봉이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야 된다. 평상시에 2% 움직임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여기는 3배에서 6%의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보면은 자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뭐 이거 떴죠. 보면은 거래량도 없어. 거래대금도 없어. 근데 뭐 여기서 떴죠. 우연찮게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 대박이죠. 4대 천원 캔들? 4대 천원 캔들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윤정도만 쓰는 거야. 샛배량 떴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완벽해져야 여러분들이 수익 계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배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쳐봐요. 요즘 장에 너무 어려워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1, 2% 움직이던 애가 그냥 한 방에 3%, 4%, 5%, 6%까지 밀려 내려간 장대 음봉이라는 거죠. 장대 음봉의 기준이 뭐예요? 몇 퍼센트 빠지면 장대 음봉이에요? 그 기준점도 없이 교육하는 채널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장대 음봉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누가 규정을 짓느냐? 윤정두가. 수익률 대 7,681%라는 대기록이 윤정두 건데, 세계 기록인데, 그 윤정두가 이렇게 규정을 쳐놨다면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아하 하고 있는데,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통용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개파락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밀리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타고 그냥 빵 치고 올려서 장악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팽팽한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밀고 내려가려고 하면 밑에서는 저가 편입으로 매수가 들어와. 그렇게 해서 들어올리려고 하면 위에서는 또 눌러.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영향이든. 그렇게 되면서 몸통이 조금 생기면은 그러면 이거는 스타라고 불러요. 스타. 그리고 시가와 저가가 거의 똑같이 끝나면 그건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후에 만약에 힘겨루기에서 지든 시장이 악화돼서 지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미끄러지면 그러면 추세의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리게 되면 이 도지 같은 이후에 돌리게 되면 추세 반전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반반이다. 그런데 반반이지만 굉장히 힘이 강한, 여기서 에너지가 응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한 추세 흐름이 된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기준이 좁혀져야 되고 당연히 시중에 알려져 있는 2분의 1을 넘겨야 되고 그럼 시중에 알려져 있는 이 세 개의 내용 가지고만은 안 된다. 그래서 변동성을 본 거다. 월요일날 그래서 추가 교육을 못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봉, 주봉, 월봉의 기준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거래일수의 기준이 아니라 캔들 5개에서 10개, 캔들 3개에서 5개, 1개에서 3개. 이미 5개 캔들이면 벌써 이제 뭐 일주일에 5개라고 치면 10거래일이면 최소 2, 3주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5에서 10거래일이면 주봉으로는 2, 3주 정도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캔들이 주봉이 4, 5개가 모이면 3개에서 5개가 모이면 한 달짜리 기준이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게 형성됐을 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 마이너스 28%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하한가 수준 그리고 또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28%까지 마이너스. 엄청나죠. 하루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이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지우고 들어봅니다. 5에서 10거래일이 이게 3에서 5거래일로 줄여드린 이유가 그 기준이 언제냐면은 201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장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15%였어요. 변동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이 커진 상태에서 3에서 5거래일로 줄어드린 겁니다. 변동이 월등히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는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6,700억 정도. 근데 이것이 1년 만인 21년 1월 11일 날 얼마? 10배 터져요. 44조 4천억. 10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가총액이 8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그러니까 7,500억에서, 그러니까 8,000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라간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얼마? 5조에서 한 방에 28%씩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하루 기준에서의 변동성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300년 전 캔들의 기준에서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의사가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전부 기준을 잡았을까? 아니죠. 아니죠. 하다못해 80년대 중후반에 예? 86년, 87년 이럴 때 스티븐 니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캔들이라는 걸 몰라서 일본만 알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HTS, MTS가 있나요? 변동성이 확장돼 있나? 아니죠. 이거는 오롯이 윤정도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세계는 300년 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방금 말씀드린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거기에 변동성의 기준은 윤정도가 잡아드린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밋밋하게. 더 쉽게 예를 들어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는 추세, 이동평균선의 추세의 기울기에 대한 매매 전략. 처음 만들 때 200일선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는 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윤정도는요. 11선을 기준으로 매직 시그널을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분봉 가끔씩 보여드리면은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만큼 빨라졌다는 겁니다. 요 내용 꼭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4대 천왕 캔들 모든 기준에 같은 기준점이 설정됩니다. 변동성과 거래일수의 기준. 그렇게 해서 전제조건이 나와야 그 다음 범위에 어느 구간에서 편입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목요일 금요일날 배웁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보고 배우시면요. 일동제약 109%의 흐름 2월 달에 1월 27일 이후에 일동제약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 어마어마하죠. 그 수익 범위를 샛별형 하나에서도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이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시간 동안에 동영상 전략 있잖아요. 15시간짜리 동영상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막 그냥 고가에 팔던 그 동영상 전략을 무료로 선착순 딱 100명에게 지난주 금요일로 170명 오셨어요. 다 드렸어. 근데 안 돼. 170명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마시고 딱 100명.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R2 이렇게 누르지 않으시면 채팅 안 올리시면 의미 없어요. 들어오시면 교육의 힘, 주R2 자료 주세요. 그럼 저희가 카운팅해서 딱 100분까지만 선착순 딱 100분까지만 드릴 겁니다. 핸드폰 꺼내놓으세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방법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핸드폰 빨리 꺼내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동제약 교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신풍제약,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수익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려놨는지. 핸드폰 꺼내셨습니까? 자, 전체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QR코드 올려드립니다. 자, 일동제약의 예제 부분 빠르게 넘겨드립니다. 일동제약 보시는 것처럼 언제요? 2월 7일 또 2월 3일.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그리고 2월 25일 금요일에 상한가. 29%대 폭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사실상 확인해야 될 게 많다. 그죠? 매직 계산기를 노란톡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매직 계산기를. 이 매직 계산기의 가격대들 보시면 실로 뭐 웃음만 나와요. 행복해서. 34,400원. 응? 언제 기준이죠? 1월 27일 날 34,400원. 2월 3일 날 34,400원에서 41,900원. 2월 3일 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2월 7일 뭐 이런 때 기준에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뭐 어마어마한 48,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48,000원대에서 어떻게 34,000원대까지 급격하게
한 방에 또 조정을 받아요. 윤정도가 함께 계시면은 고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 들어오죠. 아, 내 떴더니 더 가더라. 그건 절대 안 돼.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 종목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래서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월 23일 날 다시 41,500원, 46,400원, 그리고 나서 54,700원, 그리고 나서요, 6만원. 그럼 3만원대 재편입에서 6만원? 거의 또 7, 80% 수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별거 없습니다. 마지막 자락에서도 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주봉의 기준에. 25일 날. 25일 날 주봉의 기준에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보여드리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라인에 파란 색깔 음봉을 위로 막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 그렇게 되고 도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넘기면 뭐가 돼요? 쇳배령이 되죠. 이게 얼마? 요 기준이? 이게 38,000원대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 자락이 얼마? 49,150원인데, 요 자락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느냐? 아, 49,150원도 아니에요. 요 자락의 기준은 4만원대 초반, 43,000원입니다. 쇳배령의 기준에 43,000원. 그리고 그 위쪽에 요 꼬리를 치고 돌리는 흐름이 49,000원 초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렇게 해서 주봉의 흐름을 전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에 상승 장악 확인형 4대 천원 캔들이죠. 그렇게 뜨면서 3만원대에서부터의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전부 가져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요 꼬리 달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기서 편입이 됩니다. 아직 몸통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몸통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여기에요. 43,000원대입니다. 43,000원대. 그러고 나서 요 2월 14일이고 요렇게 내려갔을 때 2월 22일이에요. 요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요 그림을. 그래서 여기서 돌리면 요게 쇳배령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 도지 나오고 나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그 흐름인데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느냐. 자, 이 기준에 처음 자락이 이게 38,000원 기준. 그리고 이걸 몸통으로 채워놓고 이 몸통의 절반을 돌린다. 이게 43,000원 기준. 이날 23일 날 캡처했을 때가 얼마? 43,700원입니다. 거래는요. 수반되어 있고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오고 있죠. 요 화면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음봉을 마저 채워드린 거예요. 그거 배웠잖아요. 기초 시간에. 그렇게 해서 쇳배령의 기준이 형성이 됐다. 여러분들이 쇳배령을 지금 배우시면서 한 번에 어떻게 다 배우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24시간 노란톡에 계시면 야간에 22시 30분에 교육해드리면서 신풍제약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2월 달에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날짜도 안 정했잖아요. 왜? 상한가 수익 다 잡아냈으니까. 계산처부터 보합권에서부터 전부 잡아낼 수 있다면. 아까 보신 위치가 어디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 38,000원. 그러고 나서 이 음봉을 이렇게 전체적인 캔들로 본다 그랬죠. 윗꼬리 달리는 건 변형형이다. 그럼 여기 얼마? 43,000원. 이게 2월 23일 종가 43,700원. 확정이 됐죠. 쇳배령이. 그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6만원. 6만원. 교육을 매일매일 잡아드렸잖아요. 이 교육을.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후에. 그 기준에 대해서 또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쇳배령 뜨고 나서요, 그럼. 자, 다시 보시면은 월봉의 기준에서도 요 갭에 대한 망치형의 기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4,000원 줄이고 17,000원 줄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14,000원인가요? 17,000원. 그러면은 17,000원이니까 51,000원이 목표주가예요. 요걸로 따지면. 근데 얼마 올라가? 6만원을 넘긴다 그러죠. 6만원이 목표주가구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교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교재로 나오죠. 뭐가? 어떤 교육교재요? 증권사분들 자격증. 그 자격증 교육교재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급증갭이 나오면.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야. 추가적으로 목표주가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도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대로 다 훔쳐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냐 자기가 글 썼다고 자기 책이라고 우깁니다. 윤정도만 유일하게 돌파갭의 목표주가, 급증갭의 목표주가. 이 자료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갭갭갭 이렇게 올리시면 요거 지금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요거만 또 몇 시간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 동영상까지 무료로 다 드립니다. 공부하시겠다는데 왜?
근데 어느 세월에 공부해서 수익을 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에서 1월 25, 27, 2월 3 상한가, 2월 4일, 2월 7일 또 상한가, 그리고 나서 14일, 22일 중간에 띄어져 있죠. 왜? 고점 대비 위끄러져 내려올 때 전량차익 실현, 거래 없으면 쉰다. 24, 25, 27, 28 그렇게 해서 25일로 또 상한가. 이 캔들 기준 다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어? 그 캔들 그림 다 그려져 있다고 지금. 망청의 기준 볼 수 있다. 장악형의 기준 볼 수 있다.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여기서부터입니다. 1월 말이면. 여러분들하고 교육 같이 했던, 방송에 매일매일 보여드렸던,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셨으면 이번에라도 놓치지 않아야죠. 이번에라도 놓치지 않아야죠. 어떻게 안 놓칠 건데. 24시간 윤정도와 함께 있으면 장중에 이래 이래 하십시오. 요래 요래 하십시오. 요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입장하실 수 있는 자리가 100명 중에 40명도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교육게임 QR2 자려주세요. 통화면으로 QR코드 올려드릴 거예요. 찍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벌써 QR코드 벌써 세 번째 나가. 하루에 세 번, 네 번 못 나가요. 지금 당장 찍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요일 장세 시뻘건 불기둥 일동제약처럼 한 달에 세 번 상한가 가는 종목, 신풍제약처럼 이틀 만에 27% 20% 올라온 종목,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주성 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쌍끌이 매진 실적 최고 이런 종목 잡으실 분들만 지금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QR코드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실전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캔들 하나 가지고 별 세 개짜리. 별 세 개짜리 패턴은요, 전체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일곱 개뿐이 없어요. 그 중에서 추세 지속형 별 세 개짜리는 동일 흑삼병형, 요거 하나뿐이 없고요. 나머지 여섯 개는 전부 반전입니다. 고점에서 반전이든 바닥에서 반전이든. 그중에 네 개만 저점과 고점에서 반전이 나와요. 두 개는 전소고형과 애기제비 감축형이에요. 그거는 기초교육 할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한 교육 동영상, 15시간짜리 동영상 중에 2시간을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한 30명도 입장 인원이 안 남았습니다. 방송 중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빨리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망치형의 기준, 캔들이 하나인데 별이 세 개야. 이번에 주성 엔지니어링 또 떴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제 조건 가려버릴 거야. 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겠어. 말씀드렸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편입의 기준점. 이거는 전 세계에도 없죠. 편입의 기준이라는 게 어딨어요. 윤정도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망치형의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망치형의 편입의 기준은 파란 색깔일 때하고 빨간 색깔이 달라집니다. 파란 색깔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절반의 몸통이 형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입니다. 꼬리가 1:1, 꼬리와 몸통이 1:1 이상일 때, 꼬리가 더 클 때, 그럴 때 우리는 망치형으로 잡죠. 그래서 여기의 기준. 빨간색의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편입을 해요? 밑에 부분에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놓고 올 때는 이렇게 빨간색 양봉으로 전체를 인식을 해줍니다. 그럼 이 절반이 아닙니다. 캔들의 변동성이 시초가가 여기에요, 시초가. 여러분들이 캔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죠? 아니라니까요. 처음 딱 볼 때 시초가 어디야? 그럼 그걸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처음 시작한 가격이 여기였죠. 그리고 나서 은봉으로 이렇게 밀려 떨어졌잖아요. 그 은봉의 절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절반이 아니라 은봉의 절반, 여기죠.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앞전에 형성되어 있는 은봉이죠. 그 은봉의 상단 라인까지, 또 꼬리가 있으면 꼬리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날 못 본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갖고 쭉 주가 뻗어 올라가는데 차익 실현을 해야 돼. 차익 실현은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다. 파란색 이 기준에 캔들의 몸통의 상단에서 저점까지의 절반을 훼손시키면 무슨 얘기냐면은 왜 캔들 몸통의 상단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종가 대비 저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종가 대비 저가면 얘는 종가가 여기입니다. 얘는 종가가 여기란 말이야. 캔들 쉽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런 내용들의 흐름을 동영상을 통해서 배워야지. 이거 일주일 배우는 내용을 지금 짧게 한번 본다고 안 돼.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캔들 망치형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여다봤을까? 그렇지 않죠. 시가총액 지금 1조 3천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래량은 다소 밋밋하지만 오후 거래일 20거래일에 추세매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컨센서스 보시면 영업이익이 822억 있어요. 전망치가 822억. 그런데 실제 실적이 나온 게 1020억. 그러니까 200억이 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5%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올해 1200억 수준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12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될 걸로 보죠. 그럼 지금 PER은 상당히 저평가 상태로 놓여진 것. 지금 보시면은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얼마예요? 25,850원이야. 언제? 2월 28일 날. 25,850원. 28일 날. 오늘 그냥 쭉쭉쭉쭉쭉쭉 오늘도 8%의 강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캔들의 기준에 예? 월봉 기준에서 2월 10일, 24일, 25일, 28일 다 올려드렸어요.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또 10일, 또 25일, 24일. 10일, 24일, 25일 여기. 그러면서 여기에 캔들 딱 잡아드는 게 망치의 기준. 여기서도 망치의 기준. 여기서는 갭 상승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걸 하나하나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랬죠. 윤정두가 35년 노하우를 23년 동안의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아 이게 필요하시겠구나. 윤정두는 알고 있는데 정형화된 교육 자료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28일 날도 24일 날 다시 월봉 보여드릴까요? 24일 날의 기준에 이때 예? 망청이 뜬단 말이야. 25일 또 24일 기준에 도지 어? 그럼 25일 날 망청이 뜨고 25일 다음은 바로 뭐예요? 28일입니다. 28일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그 흐름에 벌써 이걸 돌파해. 여기가 얼마냐면은 24,100원이에요. 신고가. 24,100원. 그걸 넘길 때가 망치형이야. 제대로 된 변동성의 크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1.5배에서 3배 수준. 제대로 된 변동성의 망치형. 24,100원. 그걸 28일 날에만 24,100원에 들어갔어도 하루 만에. 28일 날 24,100원에만 들어갔어도 갭에 대한 목표주가 27,000원, 29,000원까지 전부 설정해드렸고 이날 여기서 24,100원에 28일 날 들어갔다면 하루 만에 또 이틀 만에 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28,000원 찍어버립니다. 28,000원, 24,000원 대비 얼마예요 그러면? 4,000원 가까이 올라간 거야. 그럼 얼마야? 거의 뭐 15% 이상의 수익. 얼마 만에? 이틀 만에. 15% 이상의 수익 이틀 만에 이 수익 안 잡아내실 겁니까? 하루 이틀 보여드려. 매집에 대한 기준 하루 이틀 보여드려. 주성 엔지니어링. 방송 하루 이틀 해드려서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880만 주, 4,800만 주짜리에 880만 주 매집입니다. 4,800만 주짜리에. 주식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2007년도 윤정도 도서 자료의 교육 내용 그대로입니다. 41페이지에 달하는 그 도서, 두 권짜리 도서에서 41페이지 부분이 주력주, 매집주에 대한 내용이야. 그 파일도 다 드릴게. 들어오셔서 주주주주 주력주 주주주주 주성엔지니어링 주주주주 주주주주 매집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폭등랠리 나오는 주주주주 주성엔지니어링 잡아주세요. 수익 잡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잖아. 또 상승장악형. 이날 상승장악형인 거야. 상승장악형 이후에 이틀 딱 올라온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셨어도 그렇게만 넘어가셨어도 상승장악형만 여기서
이게 얼마? 2만 2천 원대예요. 6천 원 올라와서 30% 가까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30% 가까이. 저거를 왜 놓쳐? 노란톡에 같이 계시면 윤정도와 함께 24시간 있으면 장학형이 떴습니다. 와, 상승 장학형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야, 상승 잉태화균형, 상승 뭐 새별형, 상승 잉태화균형. 그 기준에서 장학형, 여기 지금 장학형 있어요, 없어요? 24일날 장학형이 있어요, 없어요? 24일날 장학형, 장학화균형. 그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얼마? 으아, 여기서 뜨고 2만 2천 원에서 3일 만에 으아, 얼마? 30% 이상. 그 수익 범위를 포기하실 거냐고, 놓치실 거냐고, 안 갖고 가실 거냐고. 예? 가지고 가셔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어, 방송. 시간 이제 뭐 3분 남았어요. 핸드폰 빨리 꺼내시라고요. QR코드 어떻게 할 거야? 전면에 한번 딱 띄워드릴 테니까 찍고 들어오십시오. 이제는 선착순 입장인원 20명도 안 남았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내일장 공략주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장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3일 만에 30%. 외국인과 쌍끌이 매집. 그런 종목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 종목에서의 폭발적인 시세 안 잡아가실 거예요? 일동제약 안 잡아가실 거예요? 아우, 나는 신풍제약같이 섹시한 종목이 좋아요. 그럼 신풍제약 잡아가시면 되잖아. 신풍제약 어떻게 됐어요? 펀드멘탈적으로는 느낌 없다니까. 이런 내용들 보도자료? 이걸 가지고 맹신하고 들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2월 28일 날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교육자료를 올려드립니다. 3만 1000원의 기준에. 이게 몇 퍼센트? 6%. 이로부터 얼마? 27%까지 올라가요. 9시 12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 9시 50분에 33,600원? 15%? 그리고 27% 올라간다고. 결론적으로 27% 올라가고 난 이후의 흐름. 어? 36,900원에 3시 14분입니다. 3만 1000원에 오픈해드리고 얼마 그러면 6천원 가까이 올랐잖아. 6천원이면 얼마예요? 20% 가까이는 수익이죠.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왜? 고점 27% 찍고 6% 밀렸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범위를 구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교육 교재 10년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바탕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27%에서 밀렸죠. 전량 차익 실현. 그러면 이 기준은 또 뭐예요? 이 기준은 마찬가지 3월 2일 날 37,000원에 6.63%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37,000원에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와요? 41,800원까지 올라옵니다. 41,800원 찍고 밀려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 차익 실현이지 전략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걸 노란톡에 계시면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편입의 기준이 잡혔느냐?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응?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근데 1200만 주 터지고 중간에 편입의 매매 기준이 잡혀진다 이거야. 매직 시그널 매수세는 나오고 거래 수반되고 요 10%대 이상에 오늘 20% 올라왔습니다. 그 수익 범위 전부 가져가셔야 되겠죠? 응? 지금 이 기준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풍제약이 어마어마하죠. 장학형의 기준 이후에 이러한 흐름 이후에 저는요 22시 30분에 추가적인 교육 들어갑니다. 방송에서 못 다한 종목들 22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도였습니다.